안녕하세요. 이번에 FC 서울과 함께하게 된 임상혁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뭐 K리그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제 커리어에 있어서 FC 서울이라는 팀에서 언젠가 꼭 한번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명문 구단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FC 서울이란 팀은 정말 멋진 경기장과 또 열정적인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이 팀에서 한번 꼭 뛰어보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저 또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랑 좋은 기억이 있는 감독님이 계시고 또 뛰어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가 날것 같았고 감독님과 그 좋은 선수들이 힘을 합친다면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을 주저없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가닉스님께서 정말 저 축구선수 임상엽이라는 선수를 알려주신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. 제가 많은 걸 배웠고 또 지금까지 축구를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감독님께 정말 많은 걸 받은 만큼 제가 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내년 시즌부터 제가 잘해서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. 감독님께서 항상 저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경기장에서 봤을 때 말씀해 주셨고 어렸을 때 그런 인연이 또 다시 나이가 들어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고요한 선수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선수고 그 연령별 대표를 가서 만나게 됐는데 지금도 아주 연락도 자주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혹시 서울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뭐 후배들이나 뭐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게 나상호 선수가 우리나라 K리그에서 정말 탑이라고 생각했어요. 윙 중에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고 한국 축구를 또 이끌어 나갈 선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워야 될것 같아요. 상호랑 이제 좋은 경쟁을 하면 팀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날것 같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또 상호한테 배우고 상호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가르쳐주면 또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해 FC 서울을 봤을 때 좋은 멤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분들께 아쉬운 성적이었던 것 같은데 저 개인보다는 좀 팀이 내년에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고 서울이란 팀이 우승권을 경쟁해야 된다는 팀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기 위해서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FC 서울에 합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. 동계훈련 잘해서 내년에는 FC 서울 팬들이 많이 웃을 수 있게끔 저 또한 많이 노력하고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